전라북도가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는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또 지난 3월 전라북도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논의입니다. 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